남편의 건강 걱정 때문에 산골 생활을 만류했다던 아내. 덕분에 병덕 씨는 혼자서도 허투루 먹는 법이 없답니다. 도마량의 전기를 가득 먹으면 먹거리에 정집합. 영양이 골고루 섞일 때까지 뜸을 들여주면. 오. 약밥이네. 약밥이 약밥. 기력 보충은 물론 산장지기의 건강한 겨울나기도 책임질 영양밥이 완성됐습니다. 아우 참 고슬고슬해 보이네요. 영양밥만 먹어도 맛있지만 밥맛을 더 돋워줄 반찬을 찾아 나선 병덕 씨. 오, 장독대 나왔습니다. 범상찮은 자태를 드러낸 이것의 정체는? 아, 이게 우리 보물창고 김치가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배추김치. 오래 담근 김장김치를 보관한 산장지기만의 천연 냉장고랍니다. 이게 자연 상태에서 발효되도록 하기 위해서 땅 속에 묻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김치가 오래도록 신선하고 아삭한 식감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더 맛있게 익어간다네요. 어우, 갈고는 맛있네. 뒷사람이 김치 담근데 좀 솜씨가 있어요. 드실 때마다 안 해본 생각나지? 많이 생각나죠. 그냥 마음만 있어도 맛있는데. 뭘 만드시네요. 아내의 사랑이 가득 담긴 김치로 준비하는 밥상. 직접 키운 표고버섯도 빠질 순 없죠. 바로 이렇게 찌개를 하면은 고유의 그 김치 맛이 잘 안 나는데 약간 볶아 갖고. 차이 나는 맛의 클래스. 깊고 진한 맛을 자랑하는 치까지 넣어 풍미를 더합니다. 와. 진한 국물과 큼직한 건더기가 매력 만점. 아내의 손맛이 담긴 김장김치도 깊은 맛이 배가 됐습니다. 표고버섯의 향과 김치의 시원함이 어우러져 겨울철에 더 제격이라는 표고 김치국까지 식탁 위에 합세. 도마령 산장지기의 산골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오, 뭐 진수성찬인데요? 와. 아, 경치도 정말 좋고요. 와. 약밥 같아, 약밥. 이 약밥이지 뭐.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풍요로움. 하루가 알차게 익어갑니다. 앞으로는 좀 이게 자연과 함께 줄길 계획이 있고 이게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